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25살) 쥐띠분들 사고 쳤었죠 작년에. 뻥뻥 엄마 속도 썩여 보고 말 안 되는 소리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흔들어 보고 저것도 흔들어 보고 뭐 지가 잘났다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사고도 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운이었거든요. 내가 뭐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아서 움직여 봤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나 하고 굉장히 우울해 하셨던 분들 많습니다. 올해 25세 자 소운이 발동해요. 소운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운이라고 하기에는 어중간하고 또 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굉장히 조그만 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직장 구하시는 분들 직장 구해집니다. 올해 빈둥빈둥 방 안에서 자 방콕하셨던 분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움직이시면 구할 수 있고 구하면 내게 될 수 있는 그런 해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25살 쥐띠 때문에 속 썩어서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막 하셨던 어머니들 또 아유 이놈의 집에 저놈의 집에 하셨던 어머니들 그래도 올해 쥐띠에게 응원해 주시면 쥐띠 확실하게 뛸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37살 자 우와 나는 첫 번째 운이 들었네요. 운이 들어서 발동합니다. 올해 겹경사가 있는 운이죠. 결혼하는 운도 있고 부모님으로 인해서도 웃을 일이 있고 또 자손으로 인해서도 웃을 일이 있는 겹경사를 갖고 있는 쥐띠분들 자 운맞이하러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오시면 운 확실히 잡아서 쥐띠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돈 들잖아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냥 그 운 집에다가 잘 보관하시고 나중에 돈 벌어서 그때 잡으십시오. 지금은 일단 내 걸로 만드는 게 급선무입니다.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짊어지고 가자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승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승진운 있습니다. 또 군인이 직업이신 분들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운을 갖고 계시므로 올해 좋습니다. 하지만 8월이 함정입니다. 37살 분들 8월에 남의 똥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49살 분들 야 정말 턱걸이로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금전은 금전대로 나가더라고요. 47살부터 49살까지 갈래니까 왜 이렇게 금전이 새어나가는 게 많고 손해보는 게 많고 판란이 많은지 아니 쥐라는 동물은 요만한 건데 어떻게 일은 쥐의 50배, 60배 이렇게 일이 터져요. 자, 쥐띠분들 이 49살 분들이 여장부 스타일이 많아요. 우와, 웬 여장부 스타일? 그렇습니다. 사업가들도 많고 정말 대장부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50원씩 팔아도 될 걸 100원에 팔아서 내가 이득을 보려다가 자빠지시는 분들도 많아요. 올해 자 계획하시는 분들 사업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조그만 소품들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그 조그만 소품이 뭐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열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운이 되실 걸로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으로 사업해. 나는 뭐 상가에 사업체가 없고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분발해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예순 하나가 왔네요. 올해 환가. 근데 작년 11월부터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바삐 다녔어요. 61살 분들이 정말 바지런하고 정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든지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쥐가
물어서 얻다가 다 숨겨놓잖아요. 그러듯이 이 예순 하나 뒷디분들도 뭔가 끌어들이는 거는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건 사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걔 중에 별종도 있겠죠. 남다 퍼주고 들어오시는 쥐띠도 있겠지만 올해 61살 경자생 쥐띠분들 모였던 게 100원짜리가 모여서 1,000원이 되고 1,000원짜리가 모였던 게만 원이 되는 그런 운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도 올해 내 앞으로 운을 받아서 짊어지고 뭔가 활동하시면 그런 금전 운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두 분이 도와주는 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가 됐거나 여자가 됐거나 누가 됐나 하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이제 본인들 뭐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올해 사무실을 자, 부셔. 집을 부셔서 뭔가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안 No. 됩니다. 우리 집에 컨테이너 하나 갖다가 나 뭔가 조금 내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되십니다. 성주신의 노여움을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성주신이 발동을 하면 내 목을 누르고 내 가슴을 누르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수 없어 응급실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분들은 동법동티 무당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잡고 가셔야 될 걸로 보여지십니다. 쥐띠분들 그래도 올해 경자년입니다. 쥐들은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모아다가 나중에 먹겠다고 한쪽에다 다 쌓아놓는데요. 쌓아놨다 보면 밑에 있는 건 썩겠죠. 그러니까 썩지 않게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올해 쥐띠들은 내가 받을 복, 안을 복, 디딜 복 이런 복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삼복이 될 수도 있고 사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잘 잡으셔서 좋은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